아, 그거 속이야. 속이 너무 안 좋네요. 와. 야, 미식거려서 진짜 죽겠다. 어쨌든, 이제 봐드릴게요. 네. 여기도 지금 집안 진중으로 보면 사실은 편치 않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편하다는 말은 안 나오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네. 하시면 돼요. 치면 되는데, 산에 탈이 들어와요. 산에 탈. 산에 탈이라고 하면, 묘에 탈도 되고, 묘탈. 뭐, 이장이나, 아니면은 뭐, 선산을 팔았던지, 묘를 건드린 거. 근데 산탈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산에 탈이 들어와요. 산에 탈이 굉장히 사실은 이 몸소 느끼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오고, 여기도 상문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집 안에. 상문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뭐 근래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1년 안짝, 2년 정도는, 아, 속이야. 없어요. 약을 양부리에 다 보세요. 아 친정이랑 네네. 둘다쪽 네. 다 시댁이 어머니가 좀 괜찮으신데 돌아가신 분은 없고, 없어요. 편찮으신데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치매. 네. 아, 속이 너무 안 좋다. 제가 지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안 좋아요. 속이. 그건 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여기 지금 이름을 넣고 이제 가족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 집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뭐 언니일 수도 있지만 이 집안으로 다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는. 와, 너무 안 좋네. 편하게, 편하다는 말은 사실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홍기가 다른 사람들은 이 깃발만 뽑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간 깃발이 이게 나쁘게도 의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산탈로 봐요. 산탈로 봐서 산에 탈이 사실은 잡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무교인데요. 무교? 그러면은 어머니나 어머니는 절. 절, 저 불교세요? 와, 왜 이렇게 벌전이 많이 내리는가 모르겠어요. 벌전이라고 하면은 집에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따로. 그러니까 제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언니가? 언니, 지병을 갖고 계세요?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파요. 아프세요? 근데 얼굴만 봐도 아파 보여요. 네, 좀 아파요. 저도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왜 아픈 건지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고 그래요. 야, 오늘 구독자들 강하다. 이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왜 아픈 건지. 아이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언니는 아픈 지가 한해두 해가 아니다. 입도 바짝바짝 마른다, 지금. 아우, 속이 너무 안 좋아. 이 미식거리는 거 있잖아요. 와, 이 용용하다 해야 되나? 이 표현이 희한하네, 이게 막. 멀미도 아닌 것이. 구역질. 역시처럼 막 계속 막 이게 막 속이 트는 것처럼 막. 아까 제가 뭐말 중에 한번 나왔는데 벌전 얘기 드렸죠? 벌전이 내려요. 벌전이 내리는데 이게 지금 언니네도 내리고 그 지금 남편 쪽으로도 내리고 양부리로 다 내리거든요. 그게 제가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내린다 하니까 우리 시댁은 이제 어머니 쪽으로 내리고 저는 우리 집안 쪽으로 제가 맞고 이런 거라고요.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몇년 됐어요. 아우, 손가락 아파. 관절은 괜찮아요? 관절요. 응. 무릎이 좀 안 관절? 이거는 진짜 좋아요. 산에 달인 것 같은데, 뭐, 묘나 이런 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못 들어보셨어? 예. 그묘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빠가 한 번씩 명절에, 아니, 김 씨는? 없어요. 묘 아예. 쪽으로는 뭐, 이렇게, 그냥 제사만 모시고요. 그쪽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없어요. 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예. 말씀이잖아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 제가 시집 와서 이때까지 본 적이 한 없습니까? 것도 없어요. 벌전이 우리가 산벌전도 무섭지만 산탈이 탈 같은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산탈. 네, 그게 진짜 사실은 양불에 다 있어요. 양불에 다 있어서 이게 이런 거는 당장표가 나진 않거든요. 조금 묵었다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면 살아있는 게 용하단다. 언니 보고. 왜 그렇죠? 그게 너무 전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보러 안안 다녔어요. 다녀보셨어요? 안 예. 다녔어요. 다다다다 떨린다. 이 집안 진중으로는 사실은 무당도 하나 나오라 했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얘기도. 뭐 점을 보러 다녀보셔야지 뭐 듣든가 말든가 할까 아이가. 맞죠? 네. 그러니까 벌전이 산 벌전도 있지만 이게 신의 벌전도 갖고 있거든. 아우, 속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한 얘기, 아, 구독자 힘들다는 게 애지간한 거예요, 언니가 지금. 보리로 위로 할머니가 내리는 집이 분명해요. 할머니가 내리는, 그러니까 모시는 할머니. 오시던 할머니가 내리는 집안이 분명하고, 이 할머니를, 사실은 알아들이지 못하고, 찾아드리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해두해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묵다 보니까 이제 터지는 거죠, 이게. 터지는 거고, 이게 신호를 주시는 거고. 근데 집에 우리 집에도 아빠한테 물어봐도 그런 분 아무도 없다더라고.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도 근데 바뀌었어요.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근데 그렇게 모시는 분은 전혀 없다더라고. 제가 알기로도 없고 오빠 집안에도 없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없다 해서. 왜냐면 아버지가 아셔봤자 뭐그 위에 할머니나 그 정도 선까지만 아시지 그위 때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알아도 우리 할머니 뭐 아니면은 우리 증조 할머니 정도만 아이고 머리야 알지 사실 그 위에는 모르잖아요. 부리도 양부리가 내리거든. 그 위에 보면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두분 여기는 지금 남편 쪽보다는 언니네가 더 강하고, 신의 벌전은 언니네가 더 강해요. 신의 벌전은 언니네가 더 강하고, 산의 벌전은 남편네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올해 개묘년이 들어가지고는 지금 같이 동시다발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몸만 조금 아픈데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무당의 눈으로 볼 때는 요거는 조금 심각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조금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저희가 단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잖아요. 그러면 위험수위예요. 눈에 띄게 무언가 탁 나타나지가 않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간당간당 위치. 화산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점을 많이 안 보러 다녀보시고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셔서 사실은 뭐 진짜 그런 게 있을까?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몸으로 받는 제자라 이게 사실은 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이런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심각하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런 이렇게 불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섭섭하게 해가지고 할머니. 아버지의 계종도 문제가 있겠지요. 아버지의 계종도. 아버지의 계종도 문제가 있고, 왜냐면 언니네도 교회로 사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계종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조상을 안위하는 거거든요. 위하시겠습니까? 안위하시지. 근데 집안 진중으로 보면 대대로 사실은 많이 빌어서 내려오고 여기가 정말 예의를 갖추고 조상을 위하던 집안인데 그게 완전히 탁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위 어르신들이 아 너네 참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벌이 내리는데 사실상 사주를 갖고 있는 언니 사주를 보면 언니가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치이고 맞고 하는 건 언니인 거예요. 치이고 맞고 하는 게 언니고 사실은 진정 아버지 건강 괜찮으십니까? 아빠가 건강 괜찮은데 다리가 조금 아프신 거 말고는 괜찮은데. 다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근데 아직 수술 얘기를 아직은 안 하셔서 살짝 그냥 경비만 보시는데 얘기해서 아빠 여기는 얘기하시면 진짜 어른들이 있잖아요. 언니는 어른들이 등을 돌리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니까. 뭐 산의 탈도 이제 김씨 집안으로는 산탈이 좀 진짜로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남편 쪽에서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도 이게 위하고 막 이런 집은 확실하거든. 시어머니가 많이 빌지 네, 많이 않으셨어요. 많이 빌었어요. 빌었죠. 그 시어머니는 애를 진짜 많이 쓰셨거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지금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이제 진짜 이게 맥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거지. 거기다가 남편도 올 수전이 사실은 조금 안 좋으세요. 수전이 조금 안 좋으시고. 사고수도 사실 들어있고, 그래서 조금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 오래요?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음력 지금, 이제, 8, 9, 10, 11, 12, 한 5개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돼? 차요? 사고라고 사고? 하면은 차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 뭐 넘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맞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시비 구설이 일어나서 뭐 의도치 않은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의도치 않게 막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지금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지금 삼재 기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부는 데다가 아빠가 또 삼재, 딸도 삼재예요. 삼재 바람을 또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지금 개띠 누가 개띠인데? 딸이 개띠인데요. 딸이 2004년이라면서요. 아,
잘못 봤네. 06년생인데. 언니 잘못했네. 06년생인데. 네, 개띠입니다. 06년생. 응. 말 잘못했어요. 언니 잘못했네. 네, 06년생. 죄송합니다. 딸내미 뭐 특히 볼거 있습니까? 아니, 진로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얘가 어느 쪽으로 지가 아직까지 지가 그거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부 쪽인지 예체능 쪽인지 미용 공부해요? 공부를 잘안 할라 안 해서 하잖아요, 공부를. 네. 얘는 공부에 아예 취미가 없는 애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막 공부에 재미가 있어서 무언가 뭐 그거를 하려고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가면은 좀 좋을까 싶어서 진로 공부가 꼭 쪽을 아니라도, 공부가 아니라도 자기가 얘가 잘하는 거를 그냥 개발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지는 연예인도 하고 싶고 같아요. 뭐 승무원도 하고 싶고 높기는 높는데 그러면은 미용 쪽으로는 어때요? 버티겠나? 조금 길을 조금만 말해주시면 지도 궁금해하고 애기가 예 끈기가 없어요. 애기가.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사실은 무언가 재주를 배울 때 빠릅니다. 빨라요, 재주는. 재주 습득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빠른데, 고개 단 거야. 고개 달아.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겨워요. 그 단계가 조금 지겨워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올라갈 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버티고 이거를 넘어야 되는데 요 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요거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지. 근데 미용은 버티겠나? 이거 왜냐면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힘든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도 답답할 거예요. 지가 엄마 진로를 한번 물어봐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대화를 잘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딸하고. 근데 딸도 사실은 애지간한 사주를 갖고 있는 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딸이 어느 정도 이제 뭐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애기도 조금 초라도 밝혀가면서 빌어가시는 게 애기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 있어요, 집안이 전부 다. 그게. 다른 거는 속썩이는 게 없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데, 뭐, 공부가.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뭐. 계속 공부합니까? 여쭤봤어요. 공부 안 해. 미용은 못 버티겠네요. 해봐도 이거를 할때 다독여 가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도. 승무원이나 연예인 쪽은 아예 안 맞겠죠. 아휴, 안 되겠죠. 쉽지 그렇죠. 않아요. 아무리 노력한데도 안 되겠는 거죠. 승무원은 가능성이 있어요. 승무원이요. 항공하고 이런 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얘도 한 자리 못 있거든. 그거는 가능성은 있어. 연예인은 아니야.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해달라면. 근데 그거를 한번 설득을 잘 해가지고, 대화를 한번 잘 해보세요. 꼭. 저는 이렇게 좀 피부가 좀안 좋은데 이게 조금 오래됐거든요. 언니가 원래 그런 피부가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요게 지금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 변하고 있는데, 병원 가가지고 해도, 언니 뭐 이게 안 낫잖아요, 사실은. 언니가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거든. 언니 맞아요. 이목구비가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 이목구비가 예쁘잖아요, 언니. 예쁜데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거든. 그게 어떨 때는 진짜 막 거울도 보기 싫고 막 진짜 맞아요.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상하게 이게 신의 벌전 맞는 것 같다는 게 온다니까요.
있으면.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솔직히 또 병원가도 그렇게 레이저를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제일 궁금하고 그런 것도 있고 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낫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내려드리고 제안은 해드려요. 제안은 해드리는데,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니네는 신의 벌전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의 벌전이 있는데 별상 출력이 굉장히 강해요. 별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옛날에 천연두, 그 홍역, 이 홍역 맞나? 천연두 막 이런 거막 이걸로 옛날에 가신 분들 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내리시는 신명이 있어, 언니네. 우리 집안 쪽에 응. 예.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가렵기도 하고 언니가 막 그렇거든. 근데 지금 언니 얼굴을 보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눈곱이가 진짜 예쁜데.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 6년 에이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위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네네네. 물어볼게. 그, 제 운전을 해도 될까요? 아직 면허증이 없는데 지금 운전을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니요. 운전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언니는 사고 위험도 굉장히 크고, 운전하면서 언니가 이 방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언니는 있잖아요. 진짜 풀어야 돼요. 언니가 병원 가가지고 백날 지금 레이저를 하고 한다 해서 이게 안 낫습니다. 요거 한을 풀어드려야 무언가가 나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 점을 보러 와가지고, 어머, 저 보살님 이상한 소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깊이는 제가 잘 봐요. 그리고 신랑이랑 저 이혼수는 없죠?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혹시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좀 싸우거든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나 쉽게 떨어질 그건 아니에요. 싶어가지고. 아, 우리 신랑이. 아, 그래도 시어머니 잘 모시세요. 예, 어머니 치매이시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의 공이 커, 지금은. 네, 어머니가 많이 빌었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러면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는 없죠? 아니요, 상문에 기운이 있어요. 상문이 아까 얘기하셔서, 네, 집안 진주군은 상문에 기운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다라고는 말을, 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쵸, 사실은. 네, 사자의 기운이랑 상문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지금 어머니도 계시니까, 일단 연세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은 사실은 뻗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거면 막아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 아, 그러면 오래 힘들 수도 있다. 올해요? 예. 자, 고비예요, 고비. 올해 가요. 닭띠시거든요. 올해 45 고비예요, 면생. 고비. 이 어머니가 올해 고비. 잘 넘기셔야 돼. 그러니까 어두워요, 기운 자체가. 집안이 다. 양쪽 다 그래요. 언니네? 우리 그러니까 양쪽 다. 희한하다니까요. 우씨로는 신벌전이 내리고, 김씨로는 산의 벌전이 내려요. 제사 이런 것도 참잘 모시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원래 집안으로 그 보면은 양불이 다 굿을 하던 집안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굿을 하던 집안이에요. 다 대우를 하고 막 하던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뭐 끼껏해야 절에 가고.
가던 것도 돌려서 교회 가고. 그러니까.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별 그런 거 없죠. 자식들은 별 문제, 공부 안 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뭐 애기들 것까지 볼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아. 아. 네. 아이고야. 저손 한번 만져보세요. 이 정도로 안 좋아요, 제가. 잡죠? 이게 또 앉으면 이게 와요. 그 어떤 집은 다 앉으면 따뜻해지는 집이 있고, 이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차온 거야. 아프거든요, 차오면서. 저도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뭐 알겠습니다. 꿈을 꾸실 수도 있고 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연락을 주셔보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상담을 한번 받고 싶으시면 한번 오세요. 네.